안녕하세요. 제가 친구들입니다. 오랜만에 하키를 해볼 거예요. 좀 보여줄게요. 아이고, 수마. 아이고. 수마고요. 오늘도 하키를 할 거예요. 거기요. 매운 거랑 아수마 안 필요하죠? 매운랑 비린내가 없네요. 아니가 쭉 오늘도 그래서 다른 거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독고리랑 독고리 넣었을 거예요. 신경 써. 요거 두 개를 합쳐 볼까요? 먼저 이렇게 해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4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고 그럼 안전하다고 이렇게 하셨어. 이렇게 했고요. 그다음 언제까지 빠지죠? 어휴, 힘드네요. 빠졌네요.
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디 배틀할까요? 있어요? 네, 배틀. 이혼은 아파서 못 있죠? 배틀할 때는. 저 아파요. 그리폰 등장. 그리폰 등장. 등장이요. 아, 그림 보냐? 아. 뭐냐? 보니? 이게 누구든? 폰이랑 스위스랑 배틀 시작. 이래자자. 뭐지? 이요. 그리고랑 배틀. 아까 할 거예요. 되죠? 5개로 할 겁니다. 시작. 요거 이렇게. 오. 30점. 10점. 1대0. 좀 많아질 거예요. 더블로. 더블로가 등장했다. 10점 우승부입니다. 10판입니다. 마지막 판입니다. 30점. 10점. 얘는 3점이네요. 얘 10점. 20점. 40점, 20점입니다. 예. 얘는 더블로. 더블로 이거. 얘는 또 30점. 90점. 90. 80점. 50점. 80대 80으로 우승부입니다.
이제는 책 읽어줄까요? 책이요. 내 책을 읽어줄 겁니다. 어떤 책을 꿀책이나 꿈을 읽어줄 거예요. 시작. 꿀책이의 친구. 꿀책이의 꿈. 작은 연못에 오리라는 꿀책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. 보양새는 물고기를 닮았지요. 아가미와 누루미는 없었어요. 꼬챙이 오이는 언제나 혼자였어요. 다르다고 우리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심심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우리보다 옷집이 더큰 꼬챙이가 나타났어요. 안녕, 나는 이곳 연못에 사는 오리라는 꼬챙이야. 안녕, 나는 챙이라는 꼬챙이야. 친구가 돼요. 꼬챙이 두 마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. 그러던 날 챙이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점점 다리지기 시작했어요. 먼저 꼬리 부분에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다음에 목 앞부분에도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책이에 모습이 점점 변해가네. 더 이상한 거는 챙이의 긴 꼬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. 연못 속에 물고기들 또이 모습이 신기한 등 구경을 합니다. 꼬리가 없어진 챙이는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들었어요. 개굴개굴 나는 이제 개구리가 되었어요. 어서 물 위의 세상을 구경 가야지. 우리는 개구리가 된 챙이가 부러웠어요.
개구리가 된 챙이는 옆입 위에 팔짝팔짝 뛰어다녔어요. 울리냐 너무 걱정하지만 너도 곧 나처럼 모습이 변할 거야. 챙이는 우리를 달랬어요. 연못 속에 혼자 남은 우리는 심심했어요.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. 우리도 얼마 후 챙이 보다 더 예쁜 청개구리가 될 테니까요. 끝! 와. 언니는, 장난감이랑, 책이랑 같이 놀아봤는데,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. 안녕! 강아지 왔네요. 강아지도 안녕!